이번에는 새롭게 일본식 오이김치를 만들어 본다. 맛은 시원하고 짭조름하니 담백하다. 대구이 4개 준비하고 칼등으로 밀어서 가시 제거, 깨끗이 씻어주고 손바닥 크기 다시마 한 장도 미리 씻어준다. 오이는 1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준다. 비닐봉지 한 개 준비해서 썰은 오이를 담는다. 그 다음 오이를 절이고 콧소금 한 스푼, 진간장 한 스푼, 설탕 두 스푼과 반 스푼, 향기나게 겨자는 3분의 1 스푼, 감칠맛 다시마 넣고 봉지 꿀을 돌려 막아서 흔들어서 잘 섞어준다. 냉장고에 넣고 12시간 숙성시킨다. 중간에 두 번 정도 꺼내서 흔들어서 섞어준다. 다된 오이는 말랑하게 잘 절여졌다. 감칠맛 다시마 빼주고 통에 담아서 보관한다. 먹을 만큼 접시에 담아주고 통깨를 살짝 으깨서 뿌려준다. 오이는 아삭하고 시원하다. 짭조름하니 맛있다.